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옹야 여섯 번째, 예. 이제 편으로, 뭐 번호로 매긴 거는 27번째, 이제 거의 옹야 편도 끝난 중입니다. 예. 제가 항상 심기일전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예, 귀찮아요. 안 하던 거를 하려면 귀찮고, 예, 이건 뭐, 내가 뭐 이미 뭐 이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예.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동기부여를 한다는 게 웬만큼 관심이 없으면 예.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 영역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한번 예를 들어서 그 들어오신 분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탈퇴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도 끝까지 한번 참여를 좀해 주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자가 말하기를 중용이라는 덕은 그 지극한 저, 예, 민선이 구이라 백성이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은 것, 예, 중용이라고 하는 덕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은 것이 오래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할때 정확하게 직역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한문 자체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을 내서 출판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기에 대한 해석은 그 구글 찾아보면은 정말 잘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깜짝 놀라요. 저도 어떨 때는 아, 이 말이 의미가 잘안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아주 표현이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해석 같은 경우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꾸만 읽어보면서 예, 익숙해지는 거, 그게 공부하는 데 지름길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은 과불급이 없는 이름이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1년 뒤에 중용을 공부할 때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것, 적절한 것을 말하는 거죠. 용은 평상이다. 평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다 이런 소리죠. 지는 극이다, 선은 적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백성들이 이 덕을 그 갖춘다 이렇게 되고 이해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백 사람들이 이 덕을 이해하느니 적은 것이 예, 지금서부터 너무 오래되었다 이런 소리죠. 정자가 가로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이요, 바뀌지 않는 것이 용이다. 자, 평상적인 거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중은 천하의 정도요, 용은 천하의 정리다. 예, 여기에도 세상의 교가 쇠함으로부터, 이것도 예, 우리가 맹자에 보면 아주 나오는 말이에요. 예, 세세도미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세상의 그 도가 세상의 가르침이 쇠퇴해졌다 이런 소리죠. 예, 이미 그 전국시대에 들어오면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백성이 그 행함에 흥치 아니한 것 아니해서 이 덕을 갖추는 이가 적은 것이 오래되었다. 예. 자, 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또 오해가 있어요. A와 B가 예. 갑론을박을 뭐 이제 갑뭐 을해도 되고 갑론을박을 하는데 요 중간 지점이 예, 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중간이 중용이 아니에요. 갑이 오르면 중은 이 갑한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을이 오르면 이 중은 을한테 가는 거예요. 예. 갑과 을이 다 옳지 않으면 두 사람 다 취하지 않는 것, 두 사람의 의견을 취하지 않는 것이지, 두 사람이 틀렸는데 어떤 합의를 봐가지고 중간에 절충점을 했다. 이건 현실적인 타협이죠. 공자가 말하는 중용의 덕은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 간의 합의를 보고 타협하는 게 중용이 아니다. 나도 50% 양보할 때는 너도 50% 양보하라. 그런 뜻의 중용이 아니라는 것을 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중은 천하의 정도요. 천하의 정해진 이치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이런 거 구별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조금, 예. 저도 막 오랫동안 글도 보고 이 분야에 익숙해져 있는데도, 아, 이런 말을 나오면은, 예. 참 뭐라 그럴까. 오히려 그 선진 유교라 그러죠? 예. 고대의 춘추 전국 시대에 형성되었던 유교가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신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주 학문을, 정자와 주자의 학문을. 예. 그런 나오서도 이런 말들이 참 나와요. 예. 아,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자공이 말하기를, 만약에, 여라고 하는 건 만약에, 박시여민이 자 백성들한테 널리 베풀어서 능히 많은 무리들을 구제할 수 있으면 어떠합니까? 예. 이것을 가히 인이라 할 만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근데 공자의 대답이 참 재밌어요. 하사오 인이려 어찌 이것이 인의 일이겠는가? 어찌 인에만 해당되는 일이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어찌 인에만 해당되는 일이겠는가? 예. 반드시 그것은 성인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요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박시용민에서 능제죠. 많은 사람을 구제해 주는 거는 요순도 오히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게 여겼다. 부족하다고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예. 박은 광야라, 인은 여기서 이치로 말한 거다. 그러니까 상하를 통해서 말한 거. 여기서 상은 자, 성은 지로서 말했다. 요게 재밌는 거예요. 예. 이치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 통제되는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요즘 말로 이론적인 거고, 이치로서 말했다고 하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예. 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땅이 아니라 이거는 현상, 사회적인 문제다, 이런 거예요. 예, 이것은 논리적인, 여기서 네가 말하는 것은 논리적인 말이고, 이것은 사실은 요순독의 병력 현실적인 문제다. 예,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기 그 극에 이르는 이릅니다. 호라고 하는 건 의심스러워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병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부족함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이 어찌 인애만 끝이겠는가? 반드시 성인이라야 능한 것이다. 이런 성인이라야 능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즉 반드시 성인이라야 능한 것이 어찌 반드시? 예. 비록 요순과 같은 성일지라도 그 마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하게 한 바가 있다. 왜냐면은, 예. 자, 그 다음에 이것으로서 구하면, 네가 말한 것으로서, 자공 네가 말한 것으로, 방법으로 인을 구한다면은, 더욱더 인을 구하기가 어렵고, 더욱더 인에서부터 멀어진다. 이런 소리예요. 자, 여러분, 일반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요순과 같은 그 위치에 있는 분도 능히 이와 같이 못하는데, 일반 사람이 만약 이렇게 박시여민이 능체중해야지만이 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인을 할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벼슬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심지어는 황제가 되어야지만이 임금이 되어야지만이 할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그럼 일반 사람은 인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방법이 잘못된 거라는 소리예요, 공자는. 그러니까 네 말하는 것처럼 이것으로서 인을 구한다면 더욱더 인에서부터 멀어지고 더욱더 인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고 인을 본질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건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자 말은. 네가 쓰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네가 달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을 달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는 동서양의 어떻게 보면 황금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쓰고 싶거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네가 달하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을 다르게 해준다. 그래서 이기급은 나로서 다른 사람한테 미치는 것은 바로 인자의 마음이다. 이것으로 볼것 같으면 가히 천리가 주류에서 간이 없다. 이런 게 바로 주자학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주자학의 예전에는 이와 같은 글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 딱 나오면 아 이것은 주자학의 영향을 받은 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공자는 이렇게 누구나 다할수 있는 말을 했는데 딱하니 주자는 이기급이 인자의 마음이다. 요 정도까지만 하면 돼. 이것을 보면 가히 천리가 주류해서 사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논리로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게 와닿지가 않죠. 자, 여기서 그 상인지체가 이보다 절실함이 없다. 그러니까 인의 체를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렇게 뭐랄까? 드러내다, 모양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의 본체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거보다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자공은 박시여 재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주 극단적으로 이해했는데, 공자는 그게 아니다. 바로 네 자신서부터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네가 이해하고 싶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시켜다 이런 말로 간단히 해석이 돼버린 거잖아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이거는. 박시재중이라고 하는 것은 요순도 하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요순도 하기가 어려운 것을 인이라고 규정을 지면 일반 사람들은 인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주석에서 자공이가 말한 것처럼 인을 구한다면 더욱더 인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일이 되고 더욱더 인의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이거는 참 멋진 일이다. 네, 이런 거 천리가 주류에서 그러니까 피차가 없다는 거예요. 피차, 내외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와 나라고 하는 그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천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고 상대방의 마음 내 마음인 거죠. 그것은 동시대뿐만 아니라 순자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천하의 사람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자, 제가 바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상한론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황제내경도 공부 많이 하고 한의학적인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한의학적 시각이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공자의 이와 같은 상식적인 거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예전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지금 사람도 좋아하고 앞으로 사람도 좋아하고 예전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지금 사람도 싫어할 수도 있고 미래 사람도 싫어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에서 봤을 때는 특수한 거 빼놓고는 마찬가지로 예전 사람이 이해한 거는 지금 사람도 이해하고 앞으로 사람도 이해하고 그래요. 물론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예전 사람이 이해 못했던 거를 지금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미래 사람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느냐? 동양 철학하거나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고대의 어떠한 황제내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놔가지고 옛날에 성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쇠뇌가 다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자가 벌써 우리부터 한 3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우리가 글을 보고 시비를 논할 수는 있어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현대의 문화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거는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의학에 나오는 어떠한 용어들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우리뿐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도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공자가 말하는 근거주의나 실증주의와는 거리가 먼
우리 한의학이 그런 식으로 변질됐다는 거를 예, 제가 중경소 독법과 근교일학에 대해서 쓸수 있었던 제 방식대로 글을 쓸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앞서서도 공자가 말하는 그 중용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잘 이렇게 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자가 뭐냐면은 능이 가까운 데에서 비유를 취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의 방법이다. 방법을 할수 있다. 인을 우리가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가까운 데서 비유를 취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깨우친다면 내 각, 나에서부터 깨우친다면 그것이 바로 인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참 멋지지 않아요? 그죠? 예. 비는 유야라, 방은 술려라, 근 취저신. 이게 이제 개사편에, 주역 개사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주역 개사편. 근 취저신 하면 또 원취저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요 상대적인 말, 원취저물. 아주 오래전에 글 읽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하도 그전에 많이 봐가지고 보면은 게 생각이 좀 나요. 예. 근취저신하고 원취저물하고 주역을 보면은 항상 가까이는 사람 몸에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사물에서 취한다. 예. 하늘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상학론이라든가 근교열약 가운데 좋은 글들은 뭐죠? 항상 병증, 사람의 병증에서 가까이 취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무화동. 아, 이건 굉장히 고운한 용어죠. 근데 우리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용어에 이미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떠한 용어의 혼란을 겪고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런 제가 아무리 혼자서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글을 쓰고 허사론을 얘기하고 그런 것을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공자 글 읽으면서 어려운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뜻 하나도 없잖아요. 예. 우리가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읽으려고 들면은 읽지 못하는 글이 없죠. 제가 요즘에 조금 저 시간이 조금 나가서 황제내경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황제내경에서 추석을 할까 말까. 근데 안할 가능성이 더 많은데, 솔직히 해서 황제내경을 한번 앞에 부분만 제가 봤는데, 물론 많이 여러분 봤지만은, 제 진심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황제내경은 글추기도 못 들어갑니다. 장자의 거의 아류예요, 장자의 아류. 장자의 글보다 훨씬 못해요, 여러분. 장자는 굉장히 뛰어난 글이에요. 인식론이라든가, 인식론 예를 들어서 수사학, 어떤 글을 쓰는 방식이라든가, 변증에 대한 거라든가, 공자, 맹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떠한 세계를 가르쳐주는 뭔가가 있어요. 문학적으로도 완전히 새롭고, 예. 그것만 훨씬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한의사들이 2000년 동안 황제내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를 구별을 못해요, 일단. 그러니까 저도 속이 타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중경수 독법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같은 중요한 어떤 단서라든가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무엇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고 무엇을 폐기를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썼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아, 한의사들한테 인식을 바꾼다는 것은 예, 거의 예. 한 1%, 2%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좌절감도 조금 많이 느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서삼경을 하는 건 뭐냐, 궁극적으로 왜 하냐. 그것은 우리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동양 학문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 한의학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깨우쳐주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이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가 하는 의도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별것도 아니죠. 근취저신. 예. 이거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이런 말 자체를. 예. 근치저진하고 원치저물이라고 하는 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바로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깨우칠 것 같으면은 그 바라고자 하는 것이 이와 같다. 그런 연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미뤄서 다른 사람 미룰 것 같으면 이거는 서의 일이며 인의 방법이다. 여기에서 힘을 쓸것 같으면 인욕의 사사로움을 이겨서 천리의 공을 온전케 하게 된다. 아, 이건 또 이제 주자적인 그 해석이에요. 또 너무 자, 요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인욕의 사사로움을 이겨서 천리의 공, 아, 능근 취접이하고 이거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거리가 좀 멀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젊었을 때 이런 말에 아주 뿅 갔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자꾸만 예, 생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예, 이거는 현실적으로 인욕의 사사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 앞에서 제가 이거를 왜 패냐면 주자 문체에 보는 즉유의라는 게 많은데 여기서 유의라고 하는 것은 뜻이 없어요. 일종의 그냥 허사의 개념이에요. 그냥 말을 접촉시켜주는 개념이에요, 그냥. 예. 유자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해석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즉유라고 하는 거는 예, 면언 이면 하면은 뒤에 즉자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유의는 접속사적인 개념으로 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쓸 것 같으면 인욕의 사사로움을 이기고 이겨서 천리의 공을 온전케 한다. 이거 대학 장부 서문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복기초라는 말 나오잖아요. 예. 그 복기초라고 하는 거. 예. 주자가 너무 어렵게 글을 만들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능근취비 이거를 여러분 항상 가까운 데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서 깨우치면 내 가까운 데 깨우치면 그게 바로 인내 방법을 되는 거다 이런 뜻이죠. 예. 먼 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자공은 박시험 인해 가지고 능재중 해야지 그것이 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확 눌러버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데. 요거 참 재밌는 거래요. 정자가 말하기를 의서에, 옛날 의서에 수족이 약간 절인 것으로서 불인이라고 삼으니 요거 A, B 써 있자 있고 이게 많이 나오죠? 수족이 절임증으로 수족불인이란 말 우리가 쓰죠? 이 말이 아 정말 멋진 말이다 이런 소리예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인에 대한 어떤 설명을 아주 멋있게 설명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인자는 참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인은 천지 만물로서 일체로 여긴다. 이건 정말 인을 아까 주자가 말한 대로 똑같이 정자도 예, 천지 만물로서 하나의 몸으로 여기는 거다. 인이라고 하는 거는 야, 굉장하죠.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님이 없다. 나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상하는 것은 곧 내가 상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은 또 남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일체니까. 예. 그래서 인식하여서 위기하면은 나를 위해서 나한테서 구하면은 이런 소리야. 위기라고 하면 나한테서 구하면은 어찌 이르지 못하겠는가. 근데 만약에 경우 나에 속하지 않게 되면은, 나하고 분리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 저절로 나와 서로 상관관계,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수족지 불인의 기가 이미 관통하지 못해서 마치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고로 박시재중은 성인의 공룡이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고로 단지 가로되 다만 가로되 기욕립이 이비나고 기욕다리 달인이니 자 능근 취비면 능이 가까운 데서 깨우침을
깨우치는 것을 취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바로 인의 방법이다 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예, 그 여기에서 이와 같이 인을 보게 해서 가히 그 인의 채를 얻고자 합니다. 예. 이것도 조금 이거 매우 유명한 글이에요. 이것도. 예. 자, 또 가로대, 뭐 주석이 막 굉장히 길어요. 도노의 그 말하기로 요순도 기유 병저라는 말이 두 번 나온 거예요. 두 번. 하나는 박씨, 제중, 어찌 성현이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아, 이거는 여러분 꼭 성현님뿐만 그런 게 아니라 박애주의적인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인류 그 공동애의 정신으로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잘 살고 그런 마음은 다 갖고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근데 여기서는 성인이 어찌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자, 50에 비단 옷을 입고 70에 고기를 먹이는 것이니, 예, 반드시 먹이는 것이니, 먹이는 것이 성인 마음에 어찌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바라지 않겠는가만은, 예, 예, 이런, 아이고, 예, 아이고, 조금 잘못됐습니다. 뒤에 가서. 성인의 마음에 어린 사람도, 젊은 사람도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기를 바라지 아니지 아니하건만은, 바라죠. 그러나, 그 봉양하는 데 있어서, 돌아보건대 그 봉양하는 데 있어서 불섬이라고 하는 건 풍족하지 못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옷감도 많고 먹을 식량이 많다 그러면은 굳이 50, 70에 한계를 둘 필요가 어딨어. 이거는 뒤에 나온, 이거는 유명한 얘기예요. 예. 맹자에 나와요. 예. 예. 다 해주고 싶죠. 20살, 30대에도 다 해주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마음뿐이고 현실은 뭐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랬죠. 마음은 어쨌죠? 한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과 현실과 마음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게 마련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바로 그런 소리예요. 예. 왜 50살만 비단 옷 입고 70살만 예, 고기 반찬을 먹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성인의 마음에는 젊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은 돌아보건대 그 봉양하는 데 있어서 재물이 풍족하지 않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리죠. 이것이 바로 그것이 베푸는 데서 넓지 못하는 것을 병으로 여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중자가 예,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 어찌 성인이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오리로만은, 그러나 그 성인이 다스리는 지역은 구주에 불과하다. 자기네 중국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 구주에 불과하니 성인이 그 사회 밖에 또한 구제하기를 바라지 아니치 아니하건만은, 돌아보건대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은 그 제가 베푸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예, 많은 사람들한테 해당되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여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루어서 구할 것 같으면, 자, 나를 숙이한 백성, 나를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즉 이것을, 야, 이것은 참 부족한 거다. 예.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 진실로 내 다스림이 이미 족하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충분히 다 했어. 만일의 경우 요순이 그랬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인이 아니다. 변불시 성인이다. 바로 이것은 바로 이런 소리예요. 바로 성인이 아니다. 변시 이렇게 할 때는 바로 이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시가로대 자공이 인의 뜻을 두었으나 도라고 하는 것은 한갓 괜히 이런 소리. 요즘 말로 하면 괜히. 이 사람은 고온한데 항상 일삼는단 말이에요. 높고 원대한데.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공자가 자기에서 자기 자신에서 취하는 것으로 가르치시니 자 가까운 데서 가히 들어갈 것을 바란 것이다. 서 근이 가히. 요 서는 나중에 가차운 데서 가히 들어가는 방법을 바란 거다. 이것이 이에 예, 인을 하는 방법이다. 예,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비록 박시재중이라도 여기로부터 이것으로부터 예, 능근 취비에서부터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 부분적으로 제 해석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매번 읽어보면은 예, 다 충분히 이해되는 예, 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저기 그 한문 공부를 안 하다가 이런 글을 대하면은 이게 글자 하나하나도 잘 이해 못하는 게 의미 뭔지 훈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그냥 자기가 뭐 사전 찾아면서 공부할 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으니까 자꾸만 보다 보면은 여러분 그냥 한 2년 동안은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은 뭐 다행이지만 그냥 듣는 거로 한다 하더라도 사설을 한번 1독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그냥 한 30%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근데 두 번 보면 바로 50%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계속 찾아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완벽하게 무엇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저는 충분히 예, 가능성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